주님받아 좋은 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유! 사랑하는 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길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서 할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걸. 네, 모두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사랑하는 마음 자 가득 안고 오늘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계시는 분하고요 한번 웃어보시고,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즐겨봐요. 어떻게 즐기냐고요? 이렇게요, 서로 마주 보기도 하고요, 우리 말도 나눠보고요. 그래요, 자, 눈빛으로 사랑의 마음 주고받는 건 어떠세요? 아이, 좋아요. 혼자서 알 수 없는 야릇한 행복, 엄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하는 맘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스쳐닿는 기성기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짜릿한 건 없을걸. 짜릿한 건 없을걸. 네, 시청자 여러분, 유후. 네, 자, 잘들 지내셨죠? 네, 비가 오는 무더움에서도 그래도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요즘, 네, 바닷가가 너무 그리워요. 네, 저 짝꿍들 어디 갔냐고요? 저 짝꿍들 아마 바닷가 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바닷가에서 아니면 시원한 네, 산속에서 또는 네, 맥가에서 강물에서 여러분들 이 여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려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TV에 앉아서 보고 있죠. 그래요. 그래요. 자, 오늘은요, 꿈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득 안고 있는 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또는 예,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희가 또 여름 특집 마련했습니다. 네, 자, 우리 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우리 날마다 좋은 날에 오셔서 운항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어디로 가냐고요? 시원한 바닷가로. 어머, 사랑이 많은 곳으로 우리 다 같이 가볼까요? 출발! 사랑이야, 오케이. 당신은 내가 찍었어. 당신의 사랑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사랑한다고 말은 안 해도 좋아하는 걸 나 당신은 내가 찍은 첫사랑 언제든 지우세요. 내 맘속에 오세요. 내가 찍은 첫사랑, 오케이, 내 사랑. 당신 내가 찍었어, 내가 찍었어.
사랑이야. 오케이 당신은 내가 찍었어. 당신의 사랑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사랑한다고 말은 안 해도 좋아하는 걸 나는 알아요. 오케이 당신은 내가 찍은 첫사랑 언제든지 오세요. 내 맘속에 오세요. 내가 찍은 첫사랑 오케이 내 사랑 오케이 당신은 내가 찍은 첫사랑 언제든지 오세요. 내 맘속에 오세요. 내가 찍은 첫사랑 오케이 내 사랑 내가 찍은 첫사랑 오케이 내 사랑 오케이 내 사랑. 사랑 이제와 사랑한다 말하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말은 안 해도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 불타는 그 입술 처음으로 느꼈네. 끝없이 남기면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처음으로 느꼈네. 사랑의 발자국 끝없이 남기면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네, 자 행복한 꿈을 안고 사랑 가득 안고 대전을 들썩들썩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요 우리 가수분들과 또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시는 또 사연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죠. 자 사랑의 송송송 센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몇 년 만인가요?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아, 한참 생각했어요. 네. 그래요. 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테니, 자,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회장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대한가수협회 대전지의 지회장 정철입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네. 예, 어우, 많이 무거워지셨어요. 네, 저 요즘 네. 좀 바빠서요. 그래요. 왜 바쁜지 우리 조금 이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네. 자, 다음은요 어느 분이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 내 사랑 나만을 사랑해 준 당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유서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아 가지마 당신은 내 여자로 활동 중인 가수 조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 반갑습니다. 네. 나니 가수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 열차 나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글픈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 반갑습니다. 야,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저분들이 네 활동하고 계시구나. 네, 자 우리 저희 화면에 또 처음으로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 우리 유서진 가수님은 작년에 나오셔가지고 제 이진이에요 막 이러고 네 화려하게 여기를 누비다 가셨는데 어떻게 네 대문이 바뀌었어요? 네. 아, 유서진이라는 이름을 네. 가지면 네. 어, 뭐 팔자가 확 핀다나 뭐 히트곡이 뭐 네. 하늘의 별같이 뭐 된다나 네. 뭐 이래서 아니 거기 어디예요?
그래서 네. 이름을 네. 유서진으로 네. 개명을 했는데요. 네. 본명입니다. 그리고 그 본명으로 바꾼 다음에 좋은 일들도 좀 많이 생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아. 이제 네, 주변에 또 네. 좋으신 분들이 주변에 또 많이 네. 네,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아. 생기셔서 네네. 너무 지금 저 이름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네. 원 본명이 유서진. 네네 맞습니다. 이신데 예. 좀 가수 활동하면서 이름을 바꿔서 유진으로 갔다가 다시 본명으로.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명으로 그렇게 본명으로 오는 이게 쉬운 건 아닌데.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예 어 네 우리 유서진 가수님이 그 타이틀곡이 네, 네 뭐였죠 제목이? 오케이 당신은 야. 내가 찍은 첫사랑 네. 야. 언제든지 오세요 네. 네. 오케이 내 사랑입니다 야. 오후 아주 좋아요 기운이 네. 그래요 대박 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쭉 많은 활동하길 또 바라면서 우리 옆에 또 계시는 우리 가수님은요 말씀도 없으시고 굉장히 뭐 있는 등 없는 등 조용하게 계시는데 네 저기 가수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 조정영 가수님은 3년째 그래요 아니 근데 타이틀곡이 뭘까요? 사랑하지마 날 두고 가지마 사랑아 가지마 날 떠나 가지마 시청자분들이 박수치고 계시네 오, 저도 박수 박수 야. 와 가만히 계시다가 네 사랑아 날 두고 떠나가지마 네 노래하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하시네요 노래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 노래를 통해서 내 마음을 꺼낸다는 게 그게 또 건강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운도 나눠주는 네 그런 분위기인데 노래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3년 되셨는데 혹시 노래 부르시면서 난 어떤 가수를 닮고 싶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아, 네. 있으시려나요? 지금 행사 때나 봉사 네. 때나 우리 진성 가수님의 네.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고 있는데 네. 그런 가수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진성 가수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세요? 아, 이 목소리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노래 중에서 어떤 거? 바람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요후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진정부 진성 가수님은 노래 부르시는 거 보면 정말 예 아주 화통하게 그죠 소리도 내시고 이 분위기도 만들어내는데 아무쪼록 우리 조정현 가수님이요 네 노래를 부르시면서 무대 활동하면서 네 좋은 시간들 많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청자분이 주신 그 사연이 있는데 요 사연을 조금 네 자 우리 시청자분이 주신 사연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팬입니다 나만 알기엔 너무 웃겨 견딜 수 없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곱씹을수록 민망한 그 잡채 아닙니다 잡채의 순간 네 평소 착각의 늪에 자주 빠지는 스타일이라 더위도 잊어보시라고 제가 잠깐 예, 글을 써봅니다. 우리 김정선 MC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지시대명사 아 그거 저기 있잖아. 저 거시기 네, 있어요. 네. 요즘 저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며칠 전 남편과 친척 결혼식에 가다가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여보 너비아니로 다시 검색해보면 안 될까? 너비아니의 건물 검색이 잘 될 텐데 여보 한번 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막 웃는 거예요 네, 너비아니가 아니라 비슷한 이름이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의 이름을 몰라서 너비아니? 네 운전하면서도 요리할 사람이라고 남편이 놀리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전세를 고향 가주세요 했는데 예술의 전당으로 알아서 가주신다는 택시 운전사분의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나서 웃곤 합니다. 자꾸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어떨 땐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왜 이러지? 라면서 우울해지기도 한답니다. 우리 김정선 MC님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네. 저에게
힘 좀 실어주는 노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야, 이렇게 또, 네, 부탁을 드렸는데. 실은 저도 이 나이 되니까는요, 정말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고, 그죠?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아유, 저기 뭐지?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죠? 아니,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죠? 저희는 요즘에는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하지만, 그전에는 말도 못하고, 그죠? 소가리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나이 들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하지만,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이 좋지 않을까요? 네. 자, 이런, 기분을 우리 또, 우리 어머님은 또 어떻게 생각했으려나? 네. 또 지금 잠깐 어머니도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조정현 가수님이, 네. 어머님 생각하면서 또 노래를 한 번 더 불러주신다고 하는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조정현 가수님에게요. 진심원의 어머니란 노래 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늦기 전에 효도하란 말이 있어요. 알았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 어찌합니까? 아버지 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화장한 건 못하셨지요. 집 없는 서름에 이삿짐 싸며 흘리는 눈물을 봤는데 그런데 오늘 불쌍한 우리 어머니 늦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유후 앵콜. 야. 감사합니다. 예, 아니 마이크 잡으신 지 3년 되셨다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부르시는지. 아니 언제서부터 노래하신 거예요? 노래가 네. 좀 소질이 있다는 거는 중학교 네. 때부터 합창부 할 때부터 네. 소질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동안 네. 건설 현장에서 네. 일을 하면서 네. 네. 힘들 때는 노래로서 네. 그렇게 해서 달래고 지금까지 네. 이렇게 틈틈이 연습해 왔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네, 그 우리 노래를 부르다 보면 내 마음대로 흥대로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예,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는 모습 보니까 참 좋아 보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우리 지금 난희 가수님이 지금 계속 웃으시면서 듣고 계셨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심사위원 같으세요? 잘하시네요. 잘하세요. 그래요. 아니 우리 난희 가수님은 지금 타이틀곡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입이 잘 맞지 않아서 몇 번을 연습하곤 했는데 네. 자, 노래 타이틀곡이 뭐입니까? 사랑열차입니다. 아, 사랑열차. 지금은 잘 나옵니다. 네. 이 사랑열차 네. 몇 년 가지고 계실 겁니까? 제가 네. 그냥 한 곡만 네. 한 곡만 가지고 네. 그냥 제 생애 마감할 네. 때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면 50년 가겠네요. 네네.
그래요. 아니 사랑열차는 어느 부분이 네 마음에 와 닿던가요? 아 제가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여행 같은 걸 참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 그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여행을 정말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네네. 네. 제가 이제 작곡자 선생님한테 가서 네. 제가 이런 이제 사연을 얘기를 했더니 네네. 아 그러면 네. 너한테는 사랑열차가 네. 최고다. 네. 네. 그래서 만들어 주신 곡이 사랑열차입니다. 네. 아니 거긴 어디입니까? 어느 작곡가 선생님이 그렇게 아. 잘 때 네, 곡을 아. 만들어 주셨나요? 어떻게 PR을 네. 해도 될까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뜰 때까지 절대 하지 말라고 네. 그랬어요. 그래요? 네. 요즘 PR 시대라 네, 이야기해도 되는데 아니 그 작곡가 선생님이 가수분을 알고 노래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진짜 노래더라고요. 네, 원래 선생님들이 왜 곡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이제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난이 가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셨으면 거기에 맞는 노래를 주셨으면 네, 제가 부러워서 잠깐 여쭤봤는데요. 그래요. 네, 우리 난이 가수님이 또 타이틀곡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옆에서 미소 지으면서 나는 언제 해지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이사랑 가수님, 네, 네. 자, 타이틀곡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제 타이틀곡은요. 네. 서글픈 웃음인데요. 네네. 말은 그대로 서글픈 웃음이지만 네.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네. 너무 와닿는 부분이 많고요. 또 네네. 은근히 흥겹습니다. 아, 은근히 흥겨워요? 은근히 흥겨우면서 흥겹다 생각을 하면서도 네네. 약간의 서글픈 것 같은 왜 사랑한다는데 끝내 말을 못해요. 아하. 아유, 찡하네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하고 네. 싶다라고 네. 하면서 그냥 네. 끝이 나는 아쉬운 곡이긴 하지만 네네. 너무 사랑하고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네.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니 그 마음을 노래로 한번 해주세요. 그 네. 예, 그 좋아하는 부분. 네. 네. 시작. 사랑해 말도 못하고 애간장만 녹인 사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서글픈 웃음만 지네. 이유. 그래요. 네. 저희 본인의 그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네, 노래 서글픈 웃음. 웃음 그래요. 서글픈 웃음이지만 그 웃음이 꿈이 만들어지고 그죠. 네, 네, 네. 사랑이 가득해서 많은 분들에게 네, 노래 행복한 기운을 나눠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이사랑 가수님은 가수님 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대한가수협회 입문한 지는 꽤나 오래돼요. 2017년 네네. 6월쯤에 네.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네. 여기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 그때부터 노래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노래는 이제 아기 때부터 좋아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집에 들어오면 늦게 왔다고 지게닥대기 세례도 좀 받고 뭐 그러면서 이 네. 나이까지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네네. 되어서 네네. 곡을 네. 내기 전에는 네네. 따라다니면서 봉사만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봉사하는 것도 네네. 꽤나 재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 전직이 또 봉사직이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봉사를 계속 하다가 네네. 또 이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지회장님께서 적당한 네. 곡이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번 이제 띄워주셔서 네네. 제가 단박에 아, 내 노래를 어쩜 네네. 그렇게 내 마음처럼 네네.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수락을 해서 네네. 연습에서 탄생한 지가 회수로 한 3년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충분한 연습과 동시에 네네.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네네. 부분이 되는데 네네. IMF도 있었고 네네. 또 이제 설상가상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또 좀 병원 시설을 지고 이러다 그러셨구나. 보니까 네네. 여기까지 왔네요. 아이 그래요. 네. 네 여기 녹화 장소에 올 때 그 예쁜 글씨로 네 마음을 적은 글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네 이거 꼭 이렇게 좀 예 마음을 좀 꺼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라고 여쭤보시던데요. 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에게 그 마음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사랑입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가 좋아 교회로
성당으로 노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집에 늦게 들어와 아버지의 지게작대기 세례도 무수히 받았던 그 시절, 지금은 웃음이 함께 자리합니다. 노래 생각하면 가슴 설레입니다. 쓸쓸할 때는 따스한 마음이 되고 기쁠 때는 행복이 두 배가 됨을 느낍니다. 삶이라는 세월 속에 저 깊숙이 묻어두고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봉사를 했습니다. 새마을 봉사를 20년은 해오다 지인으로부터 만난 대전 가수협회, 늘 가슴속 깊이에서 꿈틀거리던 2017년 6월 무렵에 봉사를 하면서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노래 하나로 모인 대한가수협회는 노래하며 봉사하는 천사들이 모인 단체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르신들이 보내주시는 박수와 따뜻한 네. 그 눈길에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유, 네. 참으로 그 순간 행복합니다. 네.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네. 오래도록 네. 노래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 이야, 우리 이사랑 가수님 마음 어떠세요? 이야, 그 마음으로 노래하고 또 봉사하면 주변이 또 얼마나 행복할까. 네, 우리 회장님, 네, 저 이쯤에서 네 이사랑 가수님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 그 네. 서글픈 웃음을 네, 네. 제가 이 작사를 해서 드렸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 네. 아프셔가지고 네, 네. 연습을 네.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좋은 네. 열심히 네. 하셔서 네. 좋은 가수가 됐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 많은 가수분들을 만나보지만 가지고 있는 재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고, 그죠? 네, 자리를 만들어내느냐. 네, 우리 이사랑 가수님 충분히 노래하면서 좋은 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기운을 자, 노래로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해운대 연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부탁합니다. 푸른 물결 춤을 추고 물새 날아들은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라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대, 널 사랑해. 떨리는 내 입술에 키스해주던 너 보고 싶은 사람, 추억 속에 그대 해운대의 사랑이여. 유후, 네, 우리 이사랑 가수님의 네 사랑 가득한 노래를 조심조심 네 잘 들어봤는데요. 자, 이 기운을 자 우리 유서진 가수님은 자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즘 네. 계절에 딱 맞는 소나기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름이고 비가 많이 와서요. 네, 네.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네, 네 여러분들 자 박수 주세요.
내 가슴에 한 남자가 비 오는 거리에 섰어. 젖은 눈을 감추려고 비 속에서 울고 있네. 쏟아지는 이 비는 소나기라고 잠시 왔다 가는 비라고. 비우고 또 비워도 채워지는 건 빈 술잔 내 눈물뿐인데 그 누가 이 비를 멈출 수 있나. 이 눈물은 내가 마신다. 유후! 아니 목소리에 분위기에 푹 빠지겠어요. 네, 어우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 노래를 평상시에 많이 부르시나 봐요? 좀 좋아해요. 네, 그 쓸쓸한 남자가 네, 여기 저기 나와서. 방청객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 노래를 하염없이 그냥 네, 멍하니 듣고 계시네요. 네, 야 노래를 이 정도로 부를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가수분들은 야 나 자신 있다 이럴 것 같은데. 자 우리 난이 가수님은 네, 자 이번에는 무슨 노래 들려주시려나요? 네, 아이 좋아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부탁합니다. 좋아라 예쁜 내님 아이 좋아라.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당신께 사랑을 받기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유후. 맞잡은 이 손 놓지 말아요. 꼭 안아주세요. 아이 좋아라 예쁜 내님아. 네, 자 힐링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우리 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그중에서도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무대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어깨가 제일 무겁습니다. 누구냐고요? 네, 자 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정철, 네 우리 회장님. 네, 자 무게가 어떻게 얼마나 무거우신가요?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지금. 아니 그래요, 우리 대전 그러면 또 영시축제가 또 네, 우리 전국을 네, 예, 예, 좀 뜨겁게 또 만들 수 있는 또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중에서 우리 또 정철 가수님이 또 큰 일을 또 맡으셨다면서요. 우리가 작년에 네. 영시 네. 전국 브루스와이제를 네. 1회를 했어요. 네네. 네. 올해 이제 2회째를 지금 네. 하고 지금 하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2회째 이번에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2회째 네, 뭐를 준비하시나요? 네. 우리 회원들 네. 회원들 그 단체로 또 우리가 콜라보해서 네. 단체로 하는 그 행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네. 우리 또 가수를 꿈꾸고 있는 우리 네.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네네.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 그 네. 전국가요제를 이번에 2회째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전국가요제 이름이 뭡니까? 명칭? 제2회
대전 브루스 네? 전국 가요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우! 제 2회째예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막 그쪽에 줄도 많이 서 있고 사람들이 네, 아주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구경도 하시고 예. 네. 같이들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2회째예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그러면은 전국 가요제 우리 대전 브루스를 참가하려면 아직 예심은 하고 있나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우리 예심 들어가려면은 참가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나요? 아, 네. 네. 예. 참가 자격은요? 네, 네. 저희 1회 때는 네. 참가 자격이 좀 엄격히 있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좀 퀄리티 좀 올리고 네. 대전 저 전국 최고의 가요제를 네. 열리기 위해서 네. 상탄 이력이 있든지 누구든 남녀노소 전국 대한민국 네. 남녀노소면 누구든지 네. 참여할 자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노래를 좋아하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네, 네, 네. 아, 기존에 상 탔던 분들도 오시는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이야, 그러면 굉장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좀 정말 네.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야, 아니 네. 그러면 대한가수협회 가수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네. 총동원해서 이 일을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네. 아,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가 지금 네. 저 비위원 포함해서 비위원까지 네. 하면 870명. 870명. 정의원은 네. 지금 17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 많은 분들이 일을 추진해 가시면서 네. 일을 도와주시면서 함께 꿈을 만들어갈 텐데 대한가수협회 그러니까 뭐 봉사도 많이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나눔의 행사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이 하던데. 네,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대한가수협회 저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뭐 자격이 있습니까? 네. 아, 네. 네.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자격이라 하면 네? 첫째 노래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조건은 네. 저희는 또 본회라는 곳이 서울에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준하는 네. 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첫째는 이제 남녀노소 괜찮고요. 네. 그리고 노래 좋아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회에서 원하는 소정의 자격 아까 좀 전에 노래 네, 한 곡 하고 네, 네, 사진 네. 찍고 했죠. 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허. 어서들 아, 참가해서 없나요? 오세요. 네, 네. 아무나가 아하. 되죠. 아, 아무나. 노래만 좋아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노래를 네. 좋아하시고 네. 네, 또 봉사하시기를 또 원하시는 네. 분들 네. 자, 오셔서 네 우리 대한가수협회 함께 하셔서 또 기운과 또 사랑의 네 행복한 시간들을 나눌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요.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대한가수협회 네 대전지에 우리 정철 가수님이 노래를 또 아주 좋아하시고 잘하신다고 또 소문이 나셨는데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전국 가요제가 이름이 명칭이 대전 브루스. 예, 대전 브루스. 브루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우리 회장님의 대전 브루스를 우리 함께 노래를 부르면 또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네, 기대해 주시고 함께 불러주세요. 부탁합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0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합니다 나만 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아하 붙잡아도 부딪히는 목포행 완행 열차 유후 자 우리 영시 축제에서 네 대전 브루스 전국 가요제 네 우리 정철 회장님의 네 응원의 목소리 노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적 소리 슬피 우는 눈물의 플레트
떠나게 떠나가는 대전발령시오 10분 영원히 변치 말자 맹세했거나 눈물로 헤어지는 쓰라리 심정 아하 보슬비에 젖어가는 목포의 완행 열차 그래요. 자 그럼 이쯤에요. 우리 가수분들이 모처럼 시간 내서 왔으니까 또 우리 앵콜곡을 또 듣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기다려서 함께 해주시겠어요? 박수 주세요. 비바람 안고 피어난 거친 인생아 팔자인 걸 어쩌누 꽃향기 물고 태어난 봄날 인생을 부러워 마라 다 같은 한 세상 울창한 가지 비바람에 뿌리 뽑히고 고목나무 꽃피듯 그깟 팔자 무슨 소용 있단 말이냐 이름 세자 걸고서 가는 비바람 안고 피어난 거친 인생아 팔자인 걸 어쩌누 꽃향기 물고 태어난 봄날 인생을 부러워 마라 다 같은 한 세상 울창한 가지 비바람에 뿌리 뽑히고 고목나무 꽃피듯 그깟 팔자 무슨 소용 있단 말이냐 이름 세자 걸고서 가는 길은 너의 몫이다 울창한 가지 비바람에 뿌리 뽑히고 고목나무 꽃피듯 그깟 팔자 무슨 소용 있단 말이냐 이름 세자 걸고서 가는 길은 너의 몫이다
자, 힐링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자, 오늘은요 우리 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 우리 회장님과 우리 또 부회장님들, 네, 또 이곳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 우리 가수님들이 오셔서 함께 했는데요, 우리 영시축제 대전블루스 내 전국가요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더운 날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또 행복한 노래로, 네, 자, 가벼운 마음으로 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있는 곳에 행복이, 노래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노래가 있는 곳에 날마다 좋은 날. 이야기 이슬이슬이 아라리오 하리하리 고개로 넘어간다. 유,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많은 활동들 하시길 바라면서요. 자, 시청자 여러분, 네, 자, 이 노래 같이 가요. 유후. 하주가리 청자는 구경자리 살고 나무 정자로만 만나보세. 아리아리 슬슬이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밭은 왜 안 열고 아주 가린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아리 슬슬이
바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감사합니다.